네, 안녕하세요. 꿀TV의 혁혜입니다. 최근 K리그에서는 남준재, 김우남 선수의 트레이드로 인해 한 차례 폭풍이 일었는데요. 프로축구연맹 규정 제23조 선수 계약의 양도에 따라 현 소속 클럽에서의 계약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 의해 진행된 트레이드지만 선수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빠지면서 선수 노동권 논란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악법이라는 지적 속에서도 이런 노컬룰은 긴 시간 지속됐고요.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트레이드가 K리그 역사에 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꿀TV가 K리그의 충격적이고 역대급이었던 트레이드들을 모아봤습니다. 꿀닷컴 코리아 선정 K리그를 흔든 역대급 트레이드 베스트 5.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꿀닷컴 코리아 선정 K리그를 흔든 역대급 트레이드 베스트 5. 5위입니다. 1993년에 있었던 이응실 등 포항 선수 8명과 완산 푸마 황선홍 선수의 지명권 트레이드입니다. 홍명보 황선홍 선수의 가계약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는 포항. 1991년 드래프트를 거부하고 독일로 떠난 황선홍 선수는 아마추어 팀과 2부리그를 거치다 무릎 부상을 당한 뒤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신인 지명권은 신생팀 완산 푸마에게 있었지만 그 지명권을 포항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포항 선수 8명을 받는 초유의 8대1 트레이드가 단행됩니다. 황선홍은 바라던 포항으로 결국 입단했지만 완산 푸마는 곧바로 전북 버폴로로 변경됐고 재정난으로 그마저도 1년이 채못가 현대자동차가 인수하면서 현재의 전북 현대가 됩니다. 당시 8명의 트레이드 대상에는 포항의 간판 스타이자 테크니션 이응실 선수도 있었는데요. 트레이드 이후 무기력함에 새로운 팀에서 뛰지도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퇴를 선택하게 됩니다. 꿀닷컴 코리아 선정 K리그를 흔든 역대급 트레이드 베스트 5 4위입니다. 4위는 바로 2012년에 있었던 윤빛가람 선수 대 조재철 선수와 현금 20억 원 트레이드입니다. K리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금액이 성사된 트레이드로 2011년 FA컵 우승으로 다시 AFC 챔피언스 리그에 나서게 된 성남 일화는 마지막 지름신을 허락했고 당시 경남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던 윤빛가람 선수 영입에 미드필더 조재철 선수와 현금 20억까지 총 25억 원의 가치의 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김시륵 선수가 울산에서 전북으로 이적하며 이적료 20억 원을 기록하긴 했지만 총 규모에서는 윤빛가람 선수 쪽이 더 높다는 사실. 하지만 당시 유럽에 진출하고 싶었던 선수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선택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무엇보다 성남 이적 후 윤빛가람 선수의 활약이 기대에 못 미쳐 전설의 한유윤이라는 실패된 영입의 대명사로 남게 됐습니다. 꿀닷컴 코리아 선정 K리그를 흔든 역대급 트레이드 베스트 5 3위입니다. 3위는 바로 2010년에 있었던 현영민 선수 대 김치곤 선수의 트레이드입니다. 팀의 애정이 깊었던 두 선수는 울산연대 현영민 선수와 FC 서울의 김치곤 선수의 트레이드로 울산 서울 팬들에겐 충격과 상처를 준 트레이드였습니다. 중앙 수비를 보강하길 원했던 울산의 김호곤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 감독 시절 중용했던 김치곤 선수를 원했고 트레이드를 위해 2009년 도움 1위를 기록한 현영민 선수를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현영민 선수는 포항 김광석 선수와 트레이드가 먼저 추진됐지만 본인이 동해안 더비 라이벌인 포항만엔 갈 수 없다고 하여 FC 서울 김치곤과 트레이드로 전환됐죠. 울산의 레전드이기 원했던 현영민 선수와 역시 서울의 애정이 컸던 김치곤 선수는 그렇게 유니폼을 바꿔 입었습니다. 다행히 두 선수는 팀을 옮긴 뒤에도 성실한 플레이로 다시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골닷컴 코리아 선정 K리그를 흔든 역대급 트레이드 베스트 5 2위입니다. 2위는 바로 2009년에 있었던 이동국 김상식 선수 대 홍진섭, 문대성 선수의 2대2 트레이드입니다. 충격적이지만 결국 전북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 된 트레이드인데요. 2008 시즌 끝나고 김학범 감독이 전격 경질되고 신태용 감독이 취임한 성남은 체질 개선을 위해 베테랑을 대거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동국, 김상식 선수를 내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전북의 두 유망주인 홍진섭, 문대성 선수와의 트레이드가 성사됩니다. 웬 노망주 영입이냐는 지탄을 받았지만 이동국, 김상식 선수는 이적 첫해 대활약으로 전북의 첫 리그 우승을 선사했고 그 이후 팀을 리그 최강으로 올리는 기반을 닦았죠. 두 선수는 모두 전북의 레전드가 됐고 김상식 선수는 현재 코치로 이동국 선수는 여전히 현역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성남으로 간 두 선수는 2011년을 끝으로 리그에서 모습을 볼수 없게 됐습니다.
골닷컴 코리아 선정 K리그를 흔든 역대급 트레이드 패스트 5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바로 2007년 염기훈 선수 대 정경호 임유환 선수의 1대2 트레이드입니다. 2006년 전북의 특급 신인으로 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이끈 염기훈 선수는 그의 K리그 신인상을 받고 국가대표로도 뽑히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7년 여름 독단적으로 수원 이적을 추진한 염기훈에게 괘씸죄가 여겨지고 수원이 바이아웃 금액을 제시하기 전 전북이 먼저 울산과 1대2 트레이드를 단행하게 됩니다. 전북과 염기훈 선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며 결별하게 됩니다. 결국 염기훈 선수는 2009 시즌이 끝난 뒤 울산에서 수원으로 이적했고 현재는 수원의 주장이자 예비 레전드가 되며 절절한 로맨스를 완성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적 후 당대 최강이었던 수원은 K리그 우승을 거머쥐지 못했고 전북은 6차례나 K리그 우승을 성공해 이 역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죠. 지금까지 골닷컴 코리아가 선정한 K리그를 흔든 역대급 트레이드 베스트 5 함께 보셨는데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공감하시는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K리그의 역대급 트레이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TV의 혁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This is 오만이다. 꿀TV 삼행시 남기고 손흥민, 이재성, 사인 국대 유니폼 받자. 슈퍼손 손흥민. 슈퍼손 이재성 구독자 5만 선물.